도도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울 때 뭔가 자연에서 뭔가 배워가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하시죠? 있습니다. 바로 윤택한 여행에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. 지금 당장 따라오세요. Follow, follow me. 더위를 잊게 해줄 여행지를 찾아 강원도 인제로 떠납니다. 한방 오신 분들 잠깐만 보여주세요. 사람들로 북적이는 걸 보니 이곳에 뭔가 있는 모양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여기 저 모여 계신 분들은 왜 모여 계시죠? 백대명산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몇 개 안 남았는데. 예. 그래서 제가 여기 와본 지가 와도 오래된 산이라서 오늘은 좀 합류를 했습니다. 이산 저산 좋은 데 있나 보다가 보니까 대암산 있고 여기 정상 부근에 용립이 있다고 그래서 한번 구경 알아 처음 와봤습니다. 대암산, 아 거기가 대암산입니다. 아, 예. 대암산에서 1.5km 떨어진 곳에 있기 때문에 대암산 용립이라고 합니다. 아, 자, 벌써 좋아요? 네? 신분증 확인하셔야 됩니다. 네? 신분증 확인하고 출입증 나눠드리겠습니다. 아니, 제가 듣기로는 다 예약하고 예약했어도 네.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. 아, 확인을 위해서요? 네. 아, 네, 됐습니다. 아 네, 이렇게 맞습니다. 아 확인을 하고 네 맞습니다. 네네 네, 네, 맞습니다. 네네 여기부터 나 이거 하나씩 받으셨습니다. 예. 아 윤택 씨도 무사히 통과했네요. 저 하루에 네. 몇 명으로 제한합니까? 150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. 예. 아, 여기 올라가면은 식이 식물이 많아요. 지금 다 훼손돼가지고 그걸 보존하기 위해가지고 그리고 원래 이게 저기 민통선이 됐어요. 산림청 지정 100대 명산 중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대암산을 가게 됩니다. 인제는 전체 면적의 33%가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때묻지 않은 순수한 땅입니다. 그중에서도 오랜 침묵을 깨고 열린 신비의 습지를 찾아갑니다. 하늘로 올라가는 용이 잠시 쉬어가는 곳 바로 대암산 용립입니다. 금기의 향을 땅한 발걸음을 내딛어 보는데요. 이제부터가 자연과 하나 되는 여행의 시작입니다.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. 이게 말이죠. 지금 전화가 안 돼요. 네? 아니, 서비스 안 됨으로 나오잖아요, 지금. 야. 깊이 엄청 깊은 산이 이거.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험난한 산행. 힘든 여정이지만 지역의 자연과 문화 보존에 기여하고 환경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는 귀한 여행입니다. 탐방객의 인원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환경 보존이 잘 돼 있어요. 이 쓰레기들이나 어떤 오염원이 보이질 않아요. 아주 폭포가 아주 시원한데요. 규모는 작지만은 네. 지금부터 약 한 2km 구간에 물소리가 계속 끊임없이 들려오는 물소리가 오겠습니다. 작은 폭포가 있어서 그러나 이름만은 크게 들었습니다. 대한폭포라고. 대한폭포입니다. 네. 빼곡한 숲을 지나 드디어 정상에 다다랐습니다. 용립천 입구입니다. 아 드디어 큰 용립에 도착했습니다. 아유 뭐 박수 박수 아유. 대암산 용립은 해발 1280m 높이에 형성된 습지로 국내 최초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유일한 고층수원입니다. 4500년 동안 식물이 자라고 죽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생겨난 자연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. 습지 이야기하고서 큰 용립 구경 가도록 하겠습니다. 용립은 국내에서 유일한 고층수원입니다. 고층수원 하면 현재 선생님이 서 계신 곳이 해발 1240m 높이에 있는데 고지대 특유의 기상 조건을 가진 덕에 식물이 죽은 뒤 썩거나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쌓인 독특한 모습을 띠는데요. 여기는 미처 썩질 못해서 차곡차곡 쌓입니다. 이 차곡차곡 쌓인 것이 이탄층들이고.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산 식물까지 두루 볼 수 있는데요. 마지막, 마지막. 알아서 안 맞아. 희귀적. 눈으로 볼게. 아 이쁘다. 너무 많다. 얘도 특이하지. 그치. 설명 듣고 다시 보니까
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알고라고 보니까 그지? 잘 자라라. 처음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. 그렇죠. 이것이 바로 생태 관광 여행입니다.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 생태가 이렇게 깊이가 있고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지도 몰라서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아요.